아직까지는 그냥 아시안컵에 집중하고 싶고, 제가 대회 끝나기, 대회가 끝나는 날에 맞춰서 뭐, 일단 좋은 성적을 거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, 지금은 뭐 전혀 뭐 할 말이 없고, 그냥, 네, 그냥 아시안컵에만 집중하고 싶어요. 뭐 당연히 저희는 이제 운동선수고, 이제 또, 나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, 이제 되게 걱정을 주변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. 이제 경기장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, 다행히 오늘 뭐 8강으로 올라가는 경기를 잘 치렀고, 또 이제 아직 좀 네, 많이 좀 힘들긴 했는데 뭐 또 이겨내고 또 8강전 준비를 해야죠.